안녕하세요. 오늘도 논다의 오논다입니다. 오늘은 야외 화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놀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놓고 쓰고 싶지만 이게 또 시에서 정해진 규칙과 룰에 따라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처럼 마당 한쪽 구석에 예쁘게 자리를 잡고 놓고 싶었지만 최소 벽이나 구조물에서 최소 2m 이상은 떨어져야 하는 저희 시에 정해준 법 때문에 좀 어정쩡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하지만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화덕이 아닌 화로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로우스라는 홈 하드웨어 스토어에서 $149에 구입을 했고요. 같은 색깔의 코팅제도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의 캐나다 가정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한나절 만에 뚝딱 만드는 저희 야외 화로, 그럼 지금 보러 가실까요? 구글 지도에 나온 위성사진으로 본 우리 집입니다. 바로 이 뒤쪽 뒷마당 요 자리에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요 자리 되겠네요. 먼저 위치 선정을 하시고 그 위로 스프레이 페인트 같은 걸로 원하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저희는 동그란 모양을 원해서 동그랗게 한번 해봤고요. 필요한 공구는 이 일자삽. 그냥 삽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일자삽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잔디가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나중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최소한 손으로 한 뼘 정도의 깊이로 파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그려진 대로 먼저 파고 다음으로 안쪽 잔디를 케이크 자르듯 잘라놓고 한 블락씩 퍼내듯 걷어내 주었습니다. 이렇게 걷어내고 난 후 평평하게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 걷어낸 잔디 흙은 못 쓰니 버리셔야 해요. 다음으로 원하는 돌을 깔아줍니다. 저희 집엔 이사 올 때 뒷마당에 좀 깔려있던 하얀 돌들이 이쁘긴 한데 쓸데없는 곳에 깔려있어서 제가 한 곳에 잘 모아서 보관해 두었었는데요. 그걸 이렇게 유용하게 쓰게 되네요. 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는 곳 위에 화로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갈 돌이나 벽돌 같은 걸 많이 깝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열심히 고르는 작업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미리 사둔 요 화로입니다. 구매 후기를 읽어보니 금세 녹이 슬었다고 하는 평이 꽤 있어서 화로 살 때 같은 색깔의 녹 쓰는 걸 방지해주는 스프레이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화로 바닥을 만드는 동안 화로 전체에 골고루 스프레이로 코팅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도 해주고 뚜껑과 꼬챙이도 잊지 않고 두 번 이상씩 코팅을 해주었답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바닥에 딱 놓아주면 완성! 참 쉽죠? 에? 뚜껑도 올려주고 캠핑 의자도 놓아주고 자기 의자는 스스로 조립하는 아이들. 드디어 완성! 그럼 불을 붙여봐야겠죠? 신난다, 재미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디 가기도 그런 요즘 집에 하나 만들어 놓으니 캠핑 갈 필요가 없네요. 헐, 뒷마당 데크가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다시 칠해할 때가 왔네요. 눈, 비, 또 온도차 때문에 그냥 놔두면 비틀어지고 썩고 그러니까 꼭 페인트는 하는 게 좋아요. 전에 방 레노베이션 할 때 말씀드렸죠? 페인트 칠은 한 번은 부족하니 꼭 두 번 이상 하셔야 합니다. 나무 사이사이도 칠해줘야 안에서 썩는 걸 방지하겠죠? 귀찮아도 이 작업도 두 번씩 했네요. 아이들이 조금씩 더 커가니 도움이 많이 돼요. 타라! 페인팅도 완성했어요. 이것도 하루면 끝! 이제 남은 건 파티 타임! 올여름은 요 작은 야외 화로 덕에 바베큐 파티를 많이도 했습니다. 자, 먼저 핫도그, 그리고 바베큐의 꽃 스테이크. 고기엔 역시 맥주죠. 한국식 치킨과 삼겹살도 빠지면 섭섭합니다. 사촌들과도 자주 만나 뒷마당에서 게임도 하고요. 닌텐도 게임도 해봅니다. 바베큐 파티가 끝나고 디저트는 항상 마시멜로우. 우리 딸 베프와 함께 마시멜로우 구워봅니다. 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타지 않게 살살 돌려가며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날이 저뭅니다. 여름에도 밤엔 살짝 서늘해지는 캐나다 날씨 덕에 이불까지 동원이 되었네요. 캠핑 분위기 내며 무서운 이야기까지.
강하지 않은 불이라 발도 슬며시 올려봅니다. 내일은 텐트도 꺼내야겠어요. 오늘도 논다. 오늘은 야외 화로 설치와 데크 페인팅을 하면서 놀아봤습니다. 이 작은 화로 하나로 여름과 가을 신나게 즐길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하시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 만나요.